시일리아 방성 대공. 1905년 11월 20일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장지연이 울분에 차 쓴 논설. 근대 최대의 필화 사건을 불러일으킨 시일리아 방성 대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일리아 방성대국. 이 이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이 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노한 위암 장지연이 썼던 신문 논설의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의 울분과 분노를 잘 표현한 명논설로 평가받고 있는 시일리아 방성대공. 그러나 이 글이 신문에 실리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지연이 이 목숨을 건 각오 끝에 이 한편의 글은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장지연은 지금껏 모든 언론인들의 귀감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논설을 썼던 위암 장지연.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이 한편의 글이 우리 역사상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 명논설을 썼던 위암 장지연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장지연의 증손자 장형수 씨. 그가 시일리아 방성대곡이 실린 발행 당시 신문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았다. 장형수 씨가 박스 속에서 꺼낸 신문. 그것은 유리로 앞뒷면이 표구가 되어 있었다. 신문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로 표구를 했다고 한다. 유일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원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100년 됐는데도 이렇게 글씨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그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좀 오래 보존돼야 될 것 같은데. 시일리아 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이 신문은 당시 장지연의 집으로 직접 배달됐던 것이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을 신나라 노조로 비판한 시일리아 방성대곡. 신문 배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일본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신문 회수 작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이 신문은 어렵게 보관될 수 있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 위암 할아버지의 둘째 며느님이신데, 이거 이 신문이 배달되는 날 그 일본 순사하고 총독부에서 나와서 막 이걸 수거하느라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아, 이걸 뭔가가 보존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간수하셔서 지금까지 내려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국내에 파견돼 있던 일본 경찰들이 본국의 국내 사정을 보고한 일본 공사관 기록. 이곳에 보면 시일리아 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이 배달된 11월 20일의 상황이 잘 나타난다. 이날 발행된 신문 가운데 서울에 이미 배부가 된 800부는 회수했으며 지방으로 보낼 2,288부는 압수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에 발행된 소위 벽돌 신문.
당시는 일본에 의해 엄격한 신문검열이 실시되고 있었다. 검열에 걸린 부분의 기사활자를 뒤집어 인쇄를 한 이 벽돌 신문은 당시 언론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시리아 방송대국은 어떻게 신문에 실릴 수 있었을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일본 헌병사령부에 미리 신문을 가지고 가서 조판된 것을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은 뒤에 그 문제가 있는 기사는 다 빼내고서 하게 되는데 이런 기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검열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강력한 편집을 해가지고는 그대로 다 뿌린 겁니다. 편집 방법도 독특했다. 같은 기사의 내용 안에서 강조할 부분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편집하는 이런 방법은 당시로선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 보통 4호 활자로 기사를 쓰고 제목만 2호를 쓰는 경우였는데 이것은 뭐 거의 군데군데 이렇게 그 중요한 대목을 2호 활자로 써서 이런 편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그 파격적인 편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편집이 없었습니다. 장지연은 당시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 대목을 큰 활자로 인쇄하는 파격적인 편집 방법을 택한 것이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의 전시관. 우리나라 출판관계 자료들을 모아놓은 이곳엔 황성신문을 만들던 그 시기 사용하던 인쇄기기가 있다. 당시 인쇄 방법은 편집자가 조판한 활자판을 기계 위에 올리면 원통의 실린더가 휘전을 하면서 신문을 찍어내는 방식이었다. 당시 황성신문의 발행 부수는 3,000부. 이것을 인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 당시 인쇄기는 약 시간당 한 700통 정도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부짜리 인쇄를 한다면 전후면 해가지고 한 7시간 정도는 최소한 돌아가야 이 한 대로는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오래 걸릴 수 없었으니까 두 대로 찍는다든가 세 대로 찍는다 형편에 따라서 인쇄를 했으리라고 이제 짐작이. 장지연은 자신이 쓴 시리아 방송대국을 몰래 가지고 가서 밤새워 조판을 하고 인쇄를 했을 것이다.